시모노스키역에서요. 표 사고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걸 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783엔에 샀고요. 이제 여기 6번 플랫폼으로 올라갑니다. 8시 49분발 신야마구치행. 여기 보시면은 신야마구 여기 보면 산인 강골列車 나니나니노 하나시. 여기에는 그때그때마다 이 주말 열차인 것 같던데, 그때그때마다 뭘 따로 넣었는지, 전차 지정석의 관광 열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뭐 일본의 경우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지역마다 이렇게 로컬 관광 열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열차 저렇게 해서 뭐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지역 지능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열차 팬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관광, 지역 경제를 진흥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일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산요 혼센. 산요 혼센. 저기 보면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파수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주파수 변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일 겁니다. 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좀 헷갈리죠. 주파수 변경이라는 게 일본에는 지역마다 전기가 주파수가 좀 다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죠. 저기 들어오는 열차는 고쿠라에서 들어오는 열차고요. 8시 49분 같은 시각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 이게 이제 8시 49분발 열차네요. 신야마구치행 노란색 열차. 이쪽으로 한번 타볼까요? 네. 요거는, 요거는 아마 JR 큐슈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슌 주아지기 부를 구입해서 오늘 내 탈 첫 번째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49분 발이기 때문에 뭐 아직 출발 시간 좀 남아 있는데요. 이제부터 가는 거죠. 어디 보자. 네 시간. 갈아타는 시간 포함해서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겁니다, 이제.